네,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율량동에 사는 예, 최동현입니다. 오늘 여기 예, 율량동에서 왔어요. 예, 네. 여기 하복대 살다가 율량동에 이사 갔는데. 아, 이사 갔군요. 예, 여기는 저의 안방 그 마당 같은 분위기인데 이런 데는 또 처음 오늘 소개받고 왔는데 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가 있었을까? 와, 하복대에서 이런 장소가 있었을까? 아, 그 안타까움에 오늘 너무 한임해서 오늘 이제야 알았구나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굳이 용기 내서 이렇게 예, 제가 서게 됐습니다. 어허, 처음 왔는데? 예, 처음 왔는데 너무 놀래갖고. 어허. 아,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어, 저는 그, 예. 그, 어, 뭐라 그럴까. 아. 예. 아, 무슨 일이에요? 그냥 뭐 직장인입니다. 그 무슨 직장? 예, LG화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LG화. 예, 예. LG화학이 되게 많더라고요, 동네가. 예, 오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오창. 오창도 두 군데, 세 군데나 있던데. 예, 그런데 예,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그 예, LG 예, 뭐 예.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어, 성만 씨 모르시는구나, 김성만 씨. 저분 나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성만, 김성만 씨가 여기 계신지 나 이 사진 보고 나 지금 핸드폰으로 이 카메라를 찍었는데 네. 김성만 씨가 이게 음악의 조예가 이렇게 깊으신 분이나 하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일 회사 가면은 바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6개월 동안 DJ를 배워서 네. 와, 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성만 형님이 하루 남편 먹고 6개월 동안 와갖고 예. 네, 다 배워서 DJ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러셨어요? 예. 저 예, LG와 근무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예. 예, 같이 근무하시는 아 동생. 예, 형님 회사에서만 보시다가 이런 사진에 와 조예가 깊으신지 난 진짜 꿈에도 상상 못하시고 예 그러셨어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핸드폰 사진을 지금 찍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홍보실에 근무한 사람 같아.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직장이. 어, 말을 너무 잘해. 뭐 떨린다 그러더니 뭐 떨리기는 무슨. 아니 그 직장에서 뭐 행사 뛰나 뭐 아, 아르바이트로 행사 뛰어요? 아예 아닙니다. 학교 다니면 원래 잘 타시는 학교 다닐 때 뭐했어요? LG화학 직원들이 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예 예. 다 말을 잘해요. 예예 예.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아, 예 말하는 교육 뭐 인사하는 교육 잘 받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예. 오 맞는 말씀. 영업부에 근무하세요? 아예 아닙니다. 오 희한하네.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잘해? LG 그룹은 다섯 개 교육을 시켜. 예, 예. 아, 나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 뭐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어, 결혼은요? 예? 결혼. 예? 결혼. 결혼은 예 했고요. 아들 초등학생 아들 하나 있습니다. 어 일찍 하셨네. 예 일찍 했습니다. 아, 저는 성격인데 그럼 안 하고. 예 안 하고 예 다 덤벼들어가고 개 중에 그냥 엄선해갖고 예 아이들 하나. 아군이야 저군이야 이 사람은. 말씀을 아, 색깔을 좀 분명히 하세요. 고객님의 그 말을 네. 듣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을 좀 분명히 하세요. 검은색에 빨간색에. 저는 뭐 하얀색에. 빨간색도 좋아하고 하얀색에 뭐 다 좋아해. 카멜레온이구나. 그때 그때 다르는구나. 아, 다 치사하네. 박쥐 같은 인간. 이제 자 최동 이름도 많이 들어봤어요. 최동현. 예. 누구예요? 최동현. 예, 최동현. 청주 토박이는 아니고요. 예, 타지에서 왔다가 LG화학에 입사하면서 이제 청주에 왔습니다. 타지가 어디예요? 타지는 서울입니다. 어, 서울 어디예요? 어,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천호동. 예. 예, 천에서 왔습니다. 그래도 메이드 서울이라고 자부심이. 좋은데 암사동은 좀 괜찮아. 아, 암사동 좀 괜찮습니다. 아, 아니잖아. 아, 암사동은 좀 괜찮아.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 뭐. 예. 알았어요. 네. 옛날에는 좀 후졌지만 지금 잘하시네. 옛날에는 버스 종점이 다 거기였어요. 거여동이었지. 거여동이 나중에 생겼죠 이제. 예예 예, 나중에. 예. 아, 뭐 572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번호까지 하시. 와. 잠시. 잘 알아요. 거여동, 천호동 다 알아요. 예.
동대문 무슨 거기 동 뭐가 동서울 상공가 어디 있을까요? 뭐 천호동 모르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명문고를 다녀왔고요. 어? 그 외곽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천호동에 있었다며. 아, 천호동에 있었다며. 아니, 명문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예, 알아? 예. 그럼 아니 천호동에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호동. 저 어디 어디? 그럼 명문고 어디? 명문고 한양 공업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니야. 예. 예, 웬만한 브레인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그 한양공등학교. 예, 한양대학교 부설도 있습니다. 어. 한양공고. 어, 경기공고. 경기. 한양공고 어디냐면 그 서른농장 바로 옆에. 예, 동 행당동 쪽, 신당동 그쪽 아니에요? 어, 동대문 운동장 바로. 아, 동대문 바로 옆에. 예, 예. 어, 동대문 운동장. 운동장 옆에 있어요. 기계과입니다. 지금도 기계 전업하고 있고요. 아, 기계. 네,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구나. 예. 화학 쪽에서 예. 엔지니어. 기계를 맡고 계시는. 좋습니다. 노래 실력은 과연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 못하던데. 왜냐하면 DJ들이 노래를 못해요. 대표적으로 성진이 노래 못해, 성만이 노래 못해. 뭐 다 노래 못해요 어떻게? 아 못하지 못해. 나도 아이고, 못해. 아이고 못하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 못하더라고. 네, 네 저랑 같습니다. 노래 못하면 어떡한다? 어떡한다? 여기 벌칙. 오늘 쏜다. 아, 네, 오늘 어, 교육 받았네. 이분들을 쏘겠습니다. 네, 교육은 받았네. 네. 네. 제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쏘기 전에 간다. 가.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 술 한잔 예,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매너가 꽝이야. 노래 부르는데 간대. 맞아. 아, 다 듣고 가야지. 저 앞에 같이 오신 분 여성분은 누구세요? 어째, 옆에. 예, 제가 아, 저희 누나 친구분이신데. 예. 누나 친구요? 예, 누나 친구분이십니다. 어, 어느 누나? 친누나? 예, 저희 친누나의 친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 어, 아, 누니 누나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예, 예. 오, 몇 년생이시구나. 예, 예. 어. 아, 그러시군요. 네. 뭐 두 분밖에 안 만났다며. 저는 올해 만났고요. 아, 여기만. 그 왜 두 분밖에 안 만났어요? 많이 좀 만나지. 예, 이제서야 왜 이렇게 만났을까? 좀 안타까운 뿐입니다. 결혼 상대자 만났어요?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난 것처럼. 네 맞아. 아, 나 그러니까. 자 사모님한테 한마디. 네 사랑하는 유지야 오늘 나 여기 나왔어. 너무 떨린데 용기 내서 한번 불러볼게. 여기 나온지 모르. 아 모릅니다 여기. 자 네티즌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노래는 못 하실 것 같은 분위기네요. 이렇게. 벌써 알아. 못 부르기만 예. 해봐라. 그냥. 예 그렇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갑시다.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떠들라고 잊어버렸죠? 예, 그 녹색 시대 좀 네. 끝없는 사랑입니다. 예, 갑시다. 예. 자 박수. 끝. 네. 야 감사드립니다. 예. 잠깐 사이드니까. 아 그래요? 잘하실 것 같아. 나 합격한다고 봐. 아 그래요? 추억의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형님이 소개시켜주셔서 오늘 용기 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너무 감동스러워서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겠지 잡을 순 없잖아
내 말을 못했어. 숨겨야만 했니. 잊을 수가 없었던 견딜 수 없는 그 슬픔 난 남긴 채 언젠가 내게 에코 없으니까 되게 힘드네. 와, 와, 라이브다 라이브. 야, 야, 야. 라이브다. 아. 했었어요. 했었는데 자 네티즌들 네. 점수가 네, 앞에 점수를 아, 글이 올라와요. 저 앞에 보세요. 아, 글이 올라와요. 아, 보세요. 보세요. 네. 저 보세요. 저 글. 네, 몇 점 놀랐어요. 자 열심히 해주세요. 생각보다 미성이네요. 멘트 할 때랑 다른 분위기네요. 고음 처리가 좀 불안정하지만 잘하시다가 왜 잡음 넣으세요. 노래할 때 중간 멘트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여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노래 점수는 통과 못하시는 점수시네요. 80점. 장문 썼습니다. 채점하면서 최고로 길게 썼네요. 결국 첫 80점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통과인데. 우와 80점. 자, 그래서 술을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0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